세계적인 도시 부산의 중심부에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 창의력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동의대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의대학교는 1977년 석당 고 김임식 박사의 동의 지천을 건학 이념으로 개교한 이후 1983년 종합대학인 동의대학교로 승격해 올해로 개교 44주년을 맞았습니다. 개교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동의대학교는 부산에서 세 번째 규모의 대학으로 성장하며 어느덧 부산 대표 대학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대학교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 교육 환경에 있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지금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대학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동의대는 작년부터 8년간 190억 원이 투입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센터를 유치하며 지역의 신기술 및 신산업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 대학에 선정되어 바이오 헬스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의대는 전국 대학 및 동남권 최초로 소프트웨어의 대표 인증인 GS 인증 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동의대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 시대를 위한 학문 연구의 상아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산업의 기초학문이 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4, 5년 전부터 인간시스템 디자인공학 전공, 산업경력 빅데이터 공학 전공, 미래형 자동차학과, 바이오 응용공학부 등을 개설했고, 내년에는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합니다. 또 올해에는 교육부가 국가 수준의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 대학 사업의 바이오 헬스 분야 과제에도 참여하는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최적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의대 인재상은 더불어 숲을 이루는 콜라보 인재입니다. 단순히 기술과 전공 역량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인성과 기초 소양, 사고력과 창의력을 고루 갖춘 통합형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대는 교수 및 학습법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및 활동, 진로 및 취창업 교육, 학사 관리를 한 데 묶은 콜라보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시스템은 교육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구성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의대학교는 학생들을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학 전공을 연계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와 동구에서는 전문 교수들과 전공 학생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포럼과 마을 재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와는 지역과 사람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 최초로 대학 내 개설된 헌혈의 집에서 매년 헌혈 릴레이를 이어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학 중에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내용의 논문 여러 편을 SCI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지난해 연말 2020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의생명공학 전공의 최신 연구장비 및 체계적인 교육과정 덕분에 지금과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시대의 새로운 국력이 될 의학과 생명과학 분야에 힘을 보탤 수 있는 학자가 되고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대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더욱 높게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의대학교는 더불어 숲을 이루는 콜라보 인재 양성을 위해 나눔과 소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과 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동행봉사단입니다. 지도교수와 선후배가 함께 전공 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학과 적응도를 높이며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교 동행봉사단으로 고교생이 관심 있는 학과에 지원을 하고 대학생과 고교생이 멘토 멘티를 이루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학과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등 고교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자리 잡은 문화 공간과 복지 시설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자유와 낭만을 선사합니다. 동의대학교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단일 기숙사 건물로 전국 최대 규모인 행복 기숙사를 포함해 캠퍼스 내에 총 4동의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대학교는 학교 내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 건물별 학습실과 정독실, 스포츠센터와 체육관 등을 갖추고 동의대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자신의 꿈과 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는 경사가 심한 편이라 학교 다니기 힘들다는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에 내린 후 바로 이어지는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우리 학교는 자연 속에 있는 캠퍼스라 예쁜 공원과 산책로가 있어서 공부하면서 지치거나 고민이 있을 때 걷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중앙도서관입니다. 보통 도서관 하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학교 도서관은 북카페, 영화 감상실, 동영상 강의실, 스터디룸, 휴게실과 여기 석당 콜라보 라운지도 있어서 휴식하기 좋고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1인당 10권까지 대출이 가능해서 책 읽고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서 학교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동의대학교는 취업과 창업에도 강합니다. 동의대는 인재개발처와 대학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저학년 때는 진로상담부터 시작해 목표기업 또는 직종을 설정하고 이후 자신에게 맞는 특기 역량 강화 지원을 펼친 후 졸업 시에는 취업 알선과 매칭, 면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대학교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부산시와 연계한 여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취업 캠프와 특강, 선후배 만남 매장, 취창업 동아리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동의대의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유망기술 창업자와 연구소,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에 선정되어 학생들의 창업 또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 후에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인 K-Move 프로그램에서 미국 디자인 과정으로 참여하면서 1년 동안 미국에서 인턴으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해외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경험은 엄두도 못 냈는데 학교의 프로그램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들보다 일찍 참여한 해외 경험은 제게 큰 자산이 됐고 국내로 돌아와서도 넓은 시야로 항상 더 높은 곳을 목표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동의대 후배분들이 항상 넓은 곳으로 뜨겁게 도전하길 기대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노력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내 안의 나를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희망찬 내일입니다. 오늘의 열정이 내일의 성공을 만듭니다. 동의대는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정원의 86.6%인 3,476명을 모집합니다. 인공지능학과가 신설되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인원 100명을 수시에서 전원 선발하면서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모든 전형은 학생부 교과를 100% 반영하며 일반고 교과 전형의 간호, 유아교육 등 일부 학과와 지역인재 교과 전형의 한의예과는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하기에 반드시 수능에 응시해야 합니다. 그 외 전형은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학사정관이 전형 절차에 참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해 선발합니다. 지역인재 종합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며 그 외 전형은 서류 70%, 면접 30%로 선발합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30%와 실기 70%를 반영해 선발하며 경기 실적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30%, 서류 70%를 반영합니다. 그 외 체육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30%, 서류 50%, 면접 20%를 반영해 선발합니다. 특히 수시에서 100명을 모집하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전형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기업으로 취업이 확정되고 등록금도 정부와 기업체에서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교육부 지원 전형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관광 서비스와 환대 산업이 관련되어 있는 곳, 호텔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의대학교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것을 알고 여기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의 학사과정을 3년 만에 마쳐야 하고 또 중간에 기업으로 실습도 나가야 하는 점에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전액장학금도 받고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어 훨씬 만족합니다. 동의대학교는 고교 교육의 내실화와 대입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8억 여원을 지원받아 진로지도 멘토링, 고교대학 전공 연계 봉사,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학부모 교실 등 학생의 진로 진학에 대한 탐색과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른 기회 전형, 신입생을 위한 학업 지원, 경제 지원, 적응 지원 등 체계적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입생의 대학생활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교 44주년을 맞은 우리 동의대학교는 지난 역사 속에 여러 풍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지혜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캠퍼스에 온전하게 등교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 위기를 발판 삼아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융복합 교육으로의 혁신을 단행하고 선진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상의 교육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 시대 주역으로 성장할 동의대 재학생들이 큰 무대에서도 주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수험생 여러분은 꿈만 가지고 오십시오. 동의대학교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동의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창조적으로 혁신하는 대학,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 동의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돼 고급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 동의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